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. 좋은 띠 있죠. 일단은 돼지띠. 돼지띠면 50세 되죠. 그 다음에 소띠들은 36세하고 60세. 이분들은 꽤 괜찮다고 나와요. 사업이든 직장이든. 그리고 관운도 좋아요. 36세는. 네, 관운도 꽤 좋고. 그 다음에 호랑이띠에서는 23세하고 47세. 이게 총운에서 이분들 운이 이게 처음에는 안 좋다가도 중반 후반에 확 뜨는. 토끼띠는 46세, 58세 이분들이 꽤 발복을 하는 운이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또 쥐띠도 있어요. 쥐띠를 마지막으로 했네. 쥐띠는 25세하고 61세. 이분들은 뭘 해도 되겠다. 네, 올해 뭘 해도 괜찮겠다. 다른 분들은 그냥 쏘쏘 그냥 그런데 이 25세, 61세 이분들 꽤 괜찮고 토끼띠도 좋고 하여튼 좋은 띠가 네. 이 나의 띠, 예, 예, 그렇죠. 쥐띠 25세는 일단 취업운이 좋고요. 취업운이 좋고 그리고 61세 이분은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금전운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. 제일 좋은 게 이분들이 금전운들이 좋아요. 빚이 있다면 어떤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해. 그러면 됐죠. 관제, 재물. 재물보다는 관운이 좋아요. 그러니까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고 너무 위는 아니고, 예, 좋게 흐르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보다 좀 더 한 단계 윗자리로 앉아서 좀 심적으로 많이 즐겁겠다. 뭐, 요정. 승진. 그렇죠. 승진. 60세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이거는 관직에 계신다면은 좋은 부하 직원을 둬서 내 위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다른 일을 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해 내년에. 이후 이 호랑이 띠 이분들은 쭉 좀 안 좋았어요. 그 안 좋았던 걸 많이 해소시킨다고 보시면 돼요. 막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내년에는 좀 많이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하기 싫었던 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대박 아니겠어요? 그럼요. 자신감이 있어야 뭐든지 해도 그럼요. 토끼띠 분들은 이제 58세, 46세 이분들은 이제 사업도 그렇고 아니고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건강이 많이 악화됐었던 분이다 그러면은 회복을 또 하고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서 무역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 지금 경기하고 틀리게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. 해외 진출해도 괜찮다 정도. 38세, 50세, 62세. 예. 이분들이 짭짤해요. 주머니가 짭짤해지는 해. 이 지출보단 수입이 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.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에 있던 그런 뭐 이것도 금전적으로 많이 갚아나가고 상환이 많이 되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연줄로 인해가지고 기분 좋은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해. 대박이죠. 대박. 이분들 좀 많이 이렇게 뭐 돼지, 소, 호랑이, 토끼, 뭐 네. 뭐 쥐띠 이렇게 나이를 뽑아주셨는데 네. 이분한테 축하드린다고. 내년 경자년에는 더 많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